안녕하세요. 명지영의 예술 가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다가요. 제가 이제 독일어 발음하고 또 피아노 같은 건 올려놓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구독자분과 전화 코칭을 했어요. 제가 멤버십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셔서 거기 전화 코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코칭을 하다가 제가 구독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좀 원하는 영상이 있을까요?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대학교 1학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신입생 학생이었는데 레슨 영상이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독일 가곡은 뭐 슈바르츠코프나 디스카우 또 우리 하트무트 회열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영상이 생각보다 유튜브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번 레슨, 메스터 클래스 영상을 좀 한번 번역해서 이렇게 좀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구독자분이 마침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오늘 제가, 그게 조금 작업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못 올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폴리니가 인터뷰한 영상 중에서 루빈슈타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테크닉에 대해서 말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조금 짧게 독일어로 이렇게 된그 텍스트로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데 한번 해봐요. 이게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위버 루빈슈타인스 클라비어 테크닉. 그래가지고 루빈슈타인의 피아노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마우리츠 폴리니 아시죠? 슈만으로 굉장히 슈만 해석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루빈슈타인 그 쇼팽 콩쿠르에 1등으로 입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쇼는 in der erste Runde begeisterte seine Chopin Interpretation. 이 사람의 그 쇼팽 해석이 굉장히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1등을 해서 수상한 사진이었고, 그 다음, Er ist der erste Italiener. 이제 최초의 이탈리아어였, 그러니까 이탈리안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콩쿠르에 입상한. Der diesen begehrten Preis bekommt. 1등을 한. 그 다음에, In Warschau lernte ich Arthur Rubinstein kennen. 여기서 살짝 독일어 공부를 하면, Lernte kennen, kennenlernen, 알게 되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단어인데 그렇게 과거가 되면 동사는 앞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뒤로, 맨 뒤로 가요. Lernte ich Arthur Rubinstein kennen. 그 바르샤바에서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폴리니가 굉장히 늙었네요. 참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쵸? 잘생겼었는데. Ich hatte ihn anlässlich seiner Konzerte in Mailand gehört. 이제 Erinnerung 기억한 추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폴리니가. 내가 그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을 마일랜드에 있는 콘서트에서 들었대요. Nun은 나오죠. Lernte ich doch kennenlernen 나오죠. Lernte ich ihn persönlich kennen. 페르주니히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콩쿠르에 입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맨 마지막 그 결선 때 왔었대요. 지금 가운데가 폴리니고, 그 다음에 루빈슈타인. 루빈슈타인 언제나 웃고 있어요. Er kam erst zum Finale des Wettbewerbs. 파이널에 왔대요. 웻베베업은 콩쿠르죠. 이 루빈슈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Es war klar, 그건 확실해. 에바, 그는 ein ungemein sympathischer Mensch. Sympathisch 하면요, sympathie 하면 이거 동정심인데 sympathisch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참 sympathisch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배려심이 있고 친절하고 공감을 잘하고 굉장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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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인성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어떤 그런 근데 굉장히 따뜻한 사람 뭐 그런 의미예요, sympathischer Mensch. Er gab mir den besten Rat. 그러면서 이제 그때 루빈슈타인이 이 폴리니한테
어떤 라틴어 충고예요. 베스트. 근데 자기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떤 충고를 주었대요. Den ich in all den Jahren bekam은 bekommen의 과거죠. 내가 정말 수년 동안 그렇게 받아봤던 아주 아주 오랫동안 받아봤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조언을 주었대요. Er rief mich. Riefen은 rufen. 그래서 부르다. 그 과거죠. Er rief mich und einen anderen Pianisten. Michael Bloch. 그때 이제 미셸 블로흐 같이 이제 수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수직. 그가 이 폴리니와 미셸 블로흐를 불렀대요. Dann gab er uns eine Blitz Lektion. Blitz는 돈노는 천둥이고 블리츠는 번개예요. 그러니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그래서 짧은 시간이래요. 렉시오는 그 이게 레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냥 여기 적절한 단어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났네요. 아주 짧은 시간에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그런 레슨을 해주었대요. 제가 자막으로 넣어놓을게요. Er legte seinen Mittelfinger. 자, Mittelfinger는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Auf unsere Schulter und sagte. 우리의 어깨에 그 가운데 손가락을요, 이렇게 어깨로 아마 이렇게 지그시 눌렀나 봐요.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아마 양편에 두 사람을 둔것 같아요. 그리고는 Und er ließ uns dieses sehr eindrucksvolle Gewicht spüren. Gewicht는 무게예요. Spüren은 느끼다. Feel, 그러니까 feel, feeling이에요. 그러니까 eindrucksvoll,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기에 그냥 이렇게 살짝 올려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무게를 줘갖고 이렇게 꾹 누른 거예요. Natürlich, 물론 nicht das Gewicht des Fingers. 물론 그 손가락의 무게가 아니라 무게뿐만 아니라 er schaffte es. Schaffen이란 것은 뭔가를 이루다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 그런 거. Auf natürliche Weise 자연스럽게 über seinen Mittelfinger 계속 나오죠. Das ganze Gewicht von Arm und Schulter zu übertragen. 셋째 손가락을 이렇게 어깨에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팔과 그다음에 어깨 그 무게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얹으면서 셋째 손가락을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er sagte 그 이야기했어요. This sei die Grundlage seiner Technik. 그러면서 그게 자기 그 테크닉 피아노 테크닉의 아주 근본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 요 사진에 세 번째 손가락 보이죠?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 했는데 그 피아노를 칠때 언제나 거기에 굉장히 그 무게 중심을 둔대요. 세 번째 손가락에. 그러니까 조금 더 무게를 느낄 수 있게 세 번째 손가락에. 그러면서 Sie machen es möglich, dass er nie ermüde.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세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무게를 주면서 피아노를 칠때 그거를 이렇게 그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 그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덜 힘들었던 이 사람이 굉장히 테크닉 굉장히 좋잖아요. 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그 기본이 되었대요. Und den wunderbaren Klang schaffen.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쇼팽 해석으로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소리가 정말 좋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힘찬데 그 힘찬 게 좀 딱딱한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풍성한데 아주 아주 부드러워요. 소프트. 아주 감칠맛 나는 그런 거. 근데 그게 그런 소리를 가능하게 했던 그 기본이래요. 그 셋째 손가락에다 균형을 주면서 이렇게 묵직한 느낌을 갖게 했던 게 쾌네. Der ihm eigen war. Das war eine große Lektion. 그건 이 사람에게 이 젊은 폴리니에게 굉장한 레슨이었던 거예요. 레슨. 그러니까 그 꿀팁, 아까 생각났어요. 꿀팁이었던 거야. Je öfter ich nach all den Jahren daran denke. 내가 아주 오랜 동안 생각을 계속
하면 할수록 desto wertvoller kommt sie mir vor. vorkommen. 그래서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건데 내가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봤을 때 나한테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짧지만 아주 중요한 레슨이었다는 거예요. Nicht wahr? Lektion schätzt man mehr, wenn sie zurückliegen. Sie bleiben in Erinnerung. 그러면서 내게 준 아주 가장 짧은 그 어떤 가르침이었지만 내 기억 속에 그게 너무 머물러서 내 오랜 동안 인생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